여기 너무 재밌어요. 네. 여기까지가 선사시대 그 문화를 볼 수 있는 선사시대 문화존이고요. 아, 크로마키. 아, 네. 깜빡 잊어먹을 뻔했어. 멧돼지보다 제가 더 큰 것 같은데. 아니, 정말 멧돼지 째려잡은 것 같은데. 시흥 깨움직이 이소희가 돌아왔습니다. 오호! 마지막 촬영인가? 아, 그러니까. 아, 왜 10회밖에 안 만들어요? 적어도 한 50회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온 곳은 또 어딥니까? 시흥 오이도 박물관. 오이도 박물관.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오이도는 아는데 오이도에 박물관에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와! 그럼 여기에 주무관님 나와주세요. 안 뛰었잖아요. 방금 여기 있다가 걸어와놓고 뭐 뛰죠. 저 이제 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흥 오이도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윤지은입니다. 오이도의 박물관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2019년 여름에 처음 생겼어요. 아~ 그리고 시흥 최초의 공립박물관입니다. 감당이 안 되네요. 감당이 안 되다.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하실 거 진짜 많으신데 네. 박물관에 대해서 아셔야 되니까 네. 박물관에 오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상설 전시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상설 전시실. 항상 볼 수 있는 전시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이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네. 어린이 체험실도 가셨다가 박물관 오셨으니까 유물 한번 만져보셔야죠. 어? 만져도 돼요? 어? 놀랬어요? 왜? 아니 본인을 만지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놀랬어요? 여기 조개가 조개구이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맞아요. 조개구이에다 세이지 한 잔 딱 하면은 안 되겠다 갑시다. 뭘? 내가 제일 어 누구시죠? 아 네 여기 그 3층 상설 전시실이라고 수장고를 담당하고 있는 임남진 학예 연구사입니다. 아 임남진 학예 연구사님 어, 반갑습니다. 혹시 입장료 있어요? 아 무료입니다. 야 뭐가 남아 그러면? 배를 타고 선사시대 오이도로 한번 가볼게요. 오이도로 출발! 열려라! 참깨! 참깨! 아니 잠깐 안 가. 어머 잠깐만! 어 뭐야 이거? 네? 뭐야? 물고기 이렇게 움직여! 봐봐 찍어봐! 이거 봐! 이거 실제적으로 이거? 나온 유물들이죠. 네. 빗살무늬 톡이 아니죠? 네 맞아요. 빗살무늬 톡이에요. 진품이 있고 네. 복제품이 있어요. 이 네 개 중에 진품이 몇 개입니까? 둘. 반반! 네. 반반? 확률 반반. 오케이 갑시다. 자, 또 제가 밥줄이 아니겠어요. 밥줄이. 가품, 진품일 때 진품은 이미 많이 좀 훼손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진품. 요거 두 개가 진품입니다. 정답입니다. 우와! 나 뭐 하나 걸었어야 되는데. 나 진짜 맞춰서 어떻게 뭐 해줄 거예요? 피디님.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여기 지금 주무관님이 얘기하는데 왜 안 믿어? 여기 지금 톡이 맞춰보는 게 있는데. 아, 진짜 찐으로 맞춰? 네, 성인은 1분이면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를 조각내서 한번 맞춰보는 체험을 하실 수 있고 자석 없었으면 못 맞췄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런 토기들이 어떤 문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려보는 체험이 또 있어요. 어 진짜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모양을 하나 고르시고 네. 여기다가 그려보는 건데 완성! 완료! 그러면 토기가 이렇게 구워집니다. 오! 그러면 대박이다. 이 토기가 나오겠죠.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왔네요. 우와! 가져가실 우와!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박. 여기 너무 재밌어요. 네. 여기까지가 선사시대 그 문화를 볼 수 있는 선사시대 문화존이고요. 크로마키. 아, 네. 깜빡 잊어먹을 뻔했어. 멧돼지보다 제가 더 큰 것 같은데. 아니, 정말 멧돼지 째려잡은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전 분위기가 완전 다르게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수장고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수장고가 혹시 누르면 안 눌러져요. 어 그럼요. 네, 일반 시민들은 여기 눌러도 네.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와!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공간은 수장고 전실인데요. 네. 저희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얼마나 되고 폭은 얼마나 되고 직접 그 재원이라고 얘의 속성을 재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시대 백자예요. 지금은 조선시대 백자였고 네, 다음 거는 시대가 훨씬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네. 더 오래된 거예요? 1500년 전으로 갑니다.
삼국시대의 톡이고요. 이거는 약간 진짜 흙 느낌. 네, 느낌이 좀 다르죠. 직접 관찰해 보세요. 이거 깨진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균형을 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육안으로 보시면서. 이 사진은 진짜 옛날 사진인 거예요? 네, 지금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네, 발행했던. 네. 우리나라. 우편엽서. 우편엽서. 네. 예전에 이런 데에다 막 그 연애편지 막 같은 거 안 쓰셨어요? 저는 그렇게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 거는 네. 이 유물 한 점 한 점이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되고 또 어떤 넘버를 가지고 있어야 돼.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이제 넘버를 기입하는 작업을 하고. 그럼 이제 저한테 퇴근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제 네. 청소하셔야죠. 이것도 언제 되고 있었어요? 네, 이거 청소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아까 네. 도끼 있었거든요? 아, 도끼 비슷한 청소 도구입니다. 아, 네. 네, 청소를 하라고. 어디로 가면 될까요? 가보실까요? 네. 이렇게 디지털로 쏴주면 이걸 파요. 네. 그러면 이 높낮이를 인식을 해서 이렇게 뼈가 나온다거나 하는 체험인데 아, 네. 이걸 이제 평평하게 해줘야 아이들이 되게 각본을 쉽거든요. 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네.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평평하게 해줍니다. 이쪽도 이쪽도 네, 여기. 이상한데? 이렇게 돌멩이로 요 바닥과 그림을 감싸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방금 내렸잖아요. 네, 방금 내렸는데 이렇게 돌 위에 아이들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네.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방금 내렸는데 이상한데? 안녕하세요, 밤바바. 뭐야? 아,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키워보았잖아요. 네, 너무 10회 동안 고생하셔가지고 브루싱 케이크. 네. 진짜? 여기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러니까. 과들도 써있고. 네. 10회 동안 너무 감사드려요. 아, 왜 끝내는 인사를 해요? 9시즌 2에 만날 건데. 볼 수 있겠죠? 오늘은 별로 안 힘드세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제가 살면서 박물관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시흥의 박물관처럼 재밌었던 박물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놀이터같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어서 계속 놀아보고 싶은 그런 박물관입니다. 부르세요, 사행시대. 또 할 말 없어요. 맨날 사행시대. 아,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소영이를 위한 부르시흥 사행시를 우리 PD님이 대신 좀 해줄 수 있어요. 한 번만. 아니, 나 지금 그냥 10분 동안 했잖아. 아, 빨리 해봐. 일관성 있게. 아, 해봐. 한 번 하고 내가 할게, 자식. 그러면은. 자, 우리 담당 PD님인데, 이거 맨날 나를 10회 동안 사행시를 시켜왔단 말이지. 오늘은 거꾸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안 하고 바로. 부르시흥 10회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 감동이야, 너 심풍. 르그보다 잘했습니다. 우와. 우와, 나 눈물 날 것 같아. 시흥은. 아마 소영 씨를 잊지 못할 거예요. 우와! 흥해라! 박소영! 우와! 이야! 우와! 시흥! 36살 먹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 안 그래? 내 나이 또래 지금 이거 흔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 나밖에 없다니까. 시흥과 소영이는 잘 맞는다.